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뉴스 이 코너에서 유승민의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유승민이 이미지가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한 게 예. 그 박근혜 정부 딱 들어서 가지고 네. 전화해 가지고 그럼 민정수석이에요. 뭐 수석이 수석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 아 우리 사람 좀 봐줘야 되지 하면서 오. 인사청탁 하던 거. 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네. 인사청탁 따위나 하는 자식이 무슨 이재명 행태 한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주둥이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이렇게 탁 보면 그 사람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네. 마음이 생기는 것. 맞아요. 저에게는 예.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유승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해왔던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두 번 피눈물을 흘린 사연. 네. 유승민이 2013-14년도에 예.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어요. 아, 맞아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할 때 제가 당시에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섯 개 흩어져 있던 군사망사고 유족단체를 하나로 모아갖고 국방부가 늘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유가족단체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국방부에 면담을 국방부 장관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면 늘 배척하는 사유가 뭐였냐. 대표성. 대표성. 네. 거기가 다섯 개 단체 중에 대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만나주면 나머지 다섯 군데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섯 개를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대표를 하나로 묶었으니 이제 국방부도 하나, 우리도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로 딱 만나는 작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했던 유승민 씨가 네. 유승민 씨가 저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치 뭐 해줄 것처럼 엄청나게 뭐 찾아와서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자진해서 오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죠. 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군인들을 저기 현충원에다가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안장법.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국가가 예우를 해달라.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해줘야 된다. 진상규명, 그리고 죽은 군인에 대한 안장,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예우. 이거는 군복을 입고, 복무하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아니냐. 그런데 그때 유승민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걸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처음에는 막 유가족들에게 제가 국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막 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가 이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을 딱 바꿔갖고 그러면서 세 개는 다 못해주니 하나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식의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이.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냉정한 표정으로. 뭐 냉정하든 좋든 뭐 다 좋습니다. 해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해줄 그러니까. 테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유가족분들을 다시 또 다 국회 도서관 강당으로 오시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어렵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 나중에 우리가 힘이 세지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갖되 지금은 어려우니까 죄송하지만 투표로 세 가지 법안 중에 하나만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유가족들이 다들 통곡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는 다 아들 죽은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 죽은 아들에 대한 현충원 안장도 꼭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던 외아들만 뒀던 이 늙은 엄마 아버지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러니까 예우도 그런데 유가족들이 결국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통곡도 하고 울고 하면서 내린 투표 결과가 뭐냐? 놀랍습니다. 이 투표 결과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아들 안장만 해주세요.
다 필요 없다. 그래. 왜 죽었는지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돈도 필요 없다. 안장만 해다오. 우리 죽은 아들들을 납골당에 지금 유해가 40년, 뭐 30, 뭐 최장 50년 된 유해도 있었어요. 그 태워갖고 뼈로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거. 그리고 그 저기 무수히 많은 그 유해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군대에서 죽은 내 아들을 관리해달라. 이거를 절대 다수인 96%인가 7%가 그거를 하나의 이 법안으로 만들어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걸 가져갔어요. 유승민한테. 자,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울다가 다 필요 없고 아무 요구도 안 할 테니 죽은 우리 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장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그거 거부당했죠? 거부가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가져간 유승민은 내가 힘이 없어서 되네 못하네 라는 얘기도 해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국방위원장 물러나 2년 임기 끝나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하에서 우리 형님도 도와줘서 만든 연극 이등병의 엄마의 덕분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순직 규정을 대폭 완화, 국가의 책임을 확정해서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러한 거를 민주당 주도로 해서 했고요. 당시에 국힘, 지금의 국힘, 당시에 그 유승민이 있었던 그 당은요, 이런 걸 왜 만드냐고 끝까지 반대해갖고, 네. 한 차례 딜레이도 되고,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그거를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5.18 특별법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갖고, 2018년 2월에 이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해 9월 달에 이게 출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유승민이 마치 무슨 뭐 자기가 엄청나게 참신하고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뭐 따뜻한 보수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승민이 하는 말의 그 핵심은 유승민은 입으로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대표적인 맹탕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준석보다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보다도. 자, 여기 보세요. 이 이재명 행태가 한심하다. 이또 히로부미 자손이 아니면 입을 다물 건가? 핵심을 호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교를 쓰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아주 상징적인 한 장면을 통해서 그럼요.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갈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쪽은 전범의 자손이 우리의 기업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다. 한일 관계는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또 히로부미 아니, 이 자손 아니면 입을 다물 거야? 자손이 아니어도 입을 열어야지 빙다가 심지어 이또 히로부미 자손인데도 입을 쳐닫고 있잖아. 그런데 그 윤석열한테 겁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X가 무슨 어따 대고 이 유승민의 이 발언 윤석열한테 예. 쪼그라갖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승민이 예 어 총선에도 나오지도 못했어요 당대표 선거도 못 나와 등신이 선거 그래갖고 그냥 그 정치를 한다고 앉았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자기한테 어 제안이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 선거 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그거를 예,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해서 수원의 출마를 자기한테 제안을 받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런 거 갖고도 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지역구 물려받으면서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 없었으면 국회의원도 못 된 인간이에요. 아이, 그럼요. 그런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KDI 출신이라더니 저런 그 구시대의 적폐들은 빨리 그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유승민이 마치 굉장히 따뜻한 보수 과거에 그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언론이 만들어준 언론의 일종의 이미지에 불과하고요. 그냥 비겁하고 책임도 못 지는 능력도 없는 그런
아버지 찬스 주의자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